자, 아까 전에는 아이가 10보다 작은 거에 대한 처리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요번에는 31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대요. 31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만세도 하고, 만세 한다고요? 아, 박수 친다 그랬죠? 박수 치고, 찍힌다 그랬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동작하면, 찍히는 걸안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 if 문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거일 경우에는 안 찍히게 하면 되겠죠? 이거일 경우엔 이게 만족하면 안 찍히게 하면 되겠죠? 되려나?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뭐 일단 느낌은 그러니까 뭐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여기를 복사해서 else 이렇게 넣어버리면 만약에 얘가 찍히면은 일로 갈게 아니고 일로 가겠죠? 그러면 짝만 찍히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자릿수 계산이 있을 때마다 또 넣어줘야 되겠네? 아니면은 플래그 값을 넣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할 것 같네요. 편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해결됐나 한번 볼까요? 31이요? 자, 30대 이제 박수만 치고 있네요. 해결된 것 같죠? 어이씨, 자고 일어나면 버그가 하나씩 생기겠는걸? 자, 또 버그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릿수 추가할 때마다 이런 걸 계속 추가해야 되겠네요. 뭔가 깔끔하지 않은데 개선할 수 있으신 분은 개선해 보세요.
참, 또 해봅시다. 야, 오늘 함수 마무리해 볼 예정이에요. 자, 봅시다.